치아보험 대충 가입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토요일 날 7시 45분인데요. 뿅 하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 보험왕 항상 저 하면 트레이마크 있잖아요. 월, 화, 수, 모, 금, 금, 금.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아, 오빠 오늘 또 지금 회사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지. 네,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2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 날 솔직히 저도 좀 쉬고 싶죠. 근데 회사에 나와서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시니까 몸도 빨리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또 토요일 날 아침 제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면 한 9시쯤 될 텐데요. 제 영상 보시고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또 일하셨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도 제 영상 보시고 신나는 그 기분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단 치아보험 어디서나 가입을 해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보험 대충 가입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는다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정말 요즘에 하루에 몇십 명 이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보험사님, 보험사 영상대로 지금 손해사원사가 왔는데 아니면 조사가 왔는데 아니면 M사에서는 잔존치근이나 뭐 K02, K04, K05 코드 받았는데 L사 생명 보험금 줬는데 아니면 S화재 다 보험금 줬는데 지금 M사에서만 지금 보험금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정말 M사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치아보험을 딱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90일간은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90일 동안은 병원에 가시면 안 되는데 중간에 내가 정말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 비교 견적을 받고 싶어. 아니면 정말 아파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뭐 씹다가 부러졌는데 90일 동안은 가면 안 돼. 근데 S코드죠. 상해로는 면책기간이랑 감액기간이 없어서 상해로는 뭐 씹다가 부러졌다,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다, 그건 뭐든지 보장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90일 내에 내가 통증을 아파서 충치나 아니면 90일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고 싶은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세요. 웬만하면 집 근처 말고 다른 데 가시고요. 가시면은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의료보험 적용 안 받는 비급여, 병원비가 좀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비급여로서 청구하시면 보험회사가 몰라요. 아니면 가셔가지고 비급여로 하되 일단은 그쪽 치아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기록지에 남겨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되고요. 아니면 나 비급여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돼요 보험왕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세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24번 치아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26번, 27번도 뭐 충치가 있다,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크라운을 해야 된다, 뭐 레지니드, 인네이, 온네이, 뭐 암말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심 증상에 대해서 차트에 남기거든요. 그걸 절대 남겨두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 90일 동안은 면책기간에서 보장을 못 받지만 90일 이후에 나서 뭐 다른 병원에 가든 다른 데 가가지고 치료 받을 때 그쪽 치아에 대해서 뭐 28번에 치료 받았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했더니 뭐 M사 아니면 다른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당시 90일 면책기간에 28번 치아 뭐 해야 된다는, 뭐 레지드, 임플란트드, 크라우이드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그래서 진단 시기이기 때문에 90일 내에 면책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보험금은 안 준다, 이러기 때문에 보험금은 죄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90일 동안 참고 90일 이후에 뭐 가야 되는데 90일 동안 정말 못 참다, 너무 아파서. 돈이 문제겠어요? 아픈데. 그러면은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일단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치아만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견이나 차트상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받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치아보험 가입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90일 정도 지났어요. 그 내가 보험왕 말한 것처럼 90일 지나서 병원에 신나게 갔어요. 임플란트드 크라이오도 하고 나서 첨부서류 제출해서 보험금 받아야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 갈 때가 중요해요. 왜? 일단은 기존에 갔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갔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서울에 사는데 내 부산이나 제주도로 내가 가입할 때 주소지를 그쪽으로 했어요. 그럼 좀 안전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거의 다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는데 지방이나 딴 데로 하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바로 치아 이제 견적이나 아니면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의사님께서 얘기를 해요. 혹시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니면 언제 병원 갔어요? 아니면 최근에 간 게 언제예요? 그러면 무심결에 고객 입장에서는
저는 뭐 3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뭐 2년 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 의사들한테는 다 오픈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런 차트 내용을 상담한 내용들을 초인 차트에 남겨두다 보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갈 때 그 차트 보고 나중에 뭐 꼼수를 부리던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아니면 조사가 나갈 때 1년 전에 병원에 갔다고 그 1년 전에 병원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뭐 100% 속이고 내가 뭐 최근에 1년 전에 갔는데 저 간 적 없는데요. 어차피 치아 상태를 보면 대충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1년 전에 갔는데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초진 차트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보험회사가 이거 꼽투리 잡아, 이거 핑계로 보험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차트에는 뭐 속임서나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따로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치과에서는 이중 장부가 있어요. 하나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차트. 예, 뭐 보험금 청구나 뭐 조사할 때 아니면은 뭐 복사해가지고 줄 때 환자 보관용으로. 또 하나는 본인들이 따로 기록하는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장에만 남겨주시고 대외적으로는 차트에는 남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에 이제 그렇게도 잘 넘어갔어요. 치과 치료를 받겠죠? 치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요. 보험금 청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존이나 보철 있겠죠? 보존은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는 대표적인 거 레진, 크라우, 인네이, 온네이, 뭐 아말감,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철 치료는 말 그대로 치아 발치를 하고 나서 보철, 뭐 임플란트들 브릿지는 틀린 부분이 이제 보철인데요. 일단 보존 치료 뭐 청구할 때는 각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양식서 있죠. 우리가 막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하는 양식서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각 회사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치과 치료 확인서 혹은 덴탈 치료 확인서가 있어요. 회사마다 양식이 있는데 그걸 출력을 하면 그 출력 때 양식서를 가지고 이제 원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장들이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서 원장님이 몇 번 치아 뭐 크라운 했다, 뭐 몇 번 치아 뭐 레진 했다, 그 밑에 도장 아니면 사인 딱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장짜리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차트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보존 치료는 이렇게 딱 두 장, 기본 양식서와 또 하나 치과 치료 확인서 아니면 덴탈 확인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M사 같은 경우는 이거 청구해도 무조건 100% 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철 치료예요. 보철 치료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 보험 청구 양식서, 뭐 이름, 주민번호, 보험 청구,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통장, 뭐 입금받은 통장 기록하는 뭐 인보험처럼, 또 하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치과 치료 확인서 혹은 덴탈 확인서 홈페이지에도 출력한 다음에 원장님 써주면 되고, 또 하나는 초진 기록지예요. 이 초진 기록지가 말 그대로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뭐 진료 기록지죠. 기록한 진료한 기록지. 또 하나는 뭐냐면 발치 전과 발진 후에 파노라마 사진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발치 전에 이제 발치 기준으로 임플란트가 지급이 되는데 이 발치가 솔직히 발치 전과 발치 후에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지. 없으면 발치가 뭐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는지 치아보험 가입하고 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발치 전과 후에 이제 그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보험금 청구할 때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진료기록지예요. 진료기록지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한 내용들이 기록을 하는데 대충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할 때 빨리 지급이 되냐 지급이 늦게 되냐 그리고 조사가 나가느냐 조사가 안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까지의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손해사항사가 나왔을 때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치아보험 치면 정말 영상이 뭐 가입부터 치아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상품을 고르고 또한 조사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보험금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80개 이상 있으니까
거기 위에 카테고리에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치아보험 가입서부터 쭉 보험금 받는 순서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못 받는 사이들 민원 저한테 많이 정말 하소연하는데 저 또한 보험금 받아들이고 싶은데 시간이 늦은 사례도 많이 있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병원에 가져가지고 대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